무술년 새해를 맞아 시군별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 순서. 오늘은 정선군입니다.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 개최지인 정선은 대회 성공 개최를 발판으로 강원 남북권 최대의 관광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정선군의 올해 군정 최우선 과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 성공 개최입니다. 가리왕산 경기장을 중심으로 세계인의 축제를 벌일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림픽 붐업도 본궤도에 오른 만큼 도로와 교통, 위생 등 분야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도로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위생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것도 이제 저희가 철저하게 분야별로 데스크포스 팀을 정하고, 그다음에 분야별 담당자를 정해서 아주 체크를 매일매일 이렇게 지금. 문화올림픽 실현 차원에서 추진됐던 정선 아리랑 공연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우리의 소리를 세계인의 축제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올림픽 기간 경기장 안팎에서 문화 공연을 펼칩니다. 정선의 정서, 대한민국의 정서만 대변하는 그러한 전통아리랑은 전통아리랑대로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 올림픽과 연계해서 또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창조된 또 상업적인 이런 부분으로 함께 또 나가줘야 되거든요. 태광지의 고질적인 인구 문제도 새로운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주거와 교육, 의료 서비스 개선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올림픽을 계기로 정선을 찾는 유동 인구를 늘려 지역의 자생력 복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비록 여기에 살고 있는 인구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정선을 찾아오는 인구는 많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 목표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정선을 관광하고 정선을 알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또 소비도 또 되고. 정선군은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주거와 교통 문제도 정선읍과 고안, 사북 지역의 아파트 건설과 정선 3교 조기 완공을 추진해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